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은 뭐고 막 이런 거를 좀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보게 돼서 이 예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우리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이런 스크린이 쫙 나와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요즘 무슨 원룸, 기숙사 이런 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왜 4차 산업혁명이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몇 가지 철학자들이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지적됐던 몇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할게요. 이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 때 공대 프로그래머들이, 엔지니어들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라이버시입니다. 내가 공대생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라는 비난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나 그 정도로 막대먹은 공대생은 아니야. 라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표정은 약간... 자, 그러면은 이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금 공항을 막 비추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쪼개는 겁니다. 무지하게 카메라를 쪼개요.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사람을 카메라 쭉 추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둥 하나를 비추는 거예요. 기둥을 비추는 카메라. 기둥 옆에 가방이 놓여졌다. 그러면 가방이 그 기둥까지 올 때 동선을 찍는 카메라. 그럼 최초의 그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람을 찍는 카메라. 그럼 그 사람이 내렸던 지점을 찍는 카메라처럼 무지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찾나요? 찾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확률을 다 곱하는 거예요. 저처럼 생긴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막, 자, 여러분, 확률. 테러리스트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 확률이 뭘까요? 그건 뭐 동전 던지기랑 마찬가지잖아요. 50대 50 정답이에요. 혹시 통계를 소시적에 배우셨던 생각을 하면 이걸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50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5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테러리스트다, 49다, 9라고 하면 테러리스트가 아니다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저같이 생긴 사람이 가방을 들었으면은 테러리스트일 확률을 50을 넘게 볼까요? 아니면 50보다 적게 볼까요? 자, 그냥 높게 봤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기둥에 4시간 이상 있었다, 이 가방이. 근데 뭐 그 가방이 검은색이다. 근데 제가 뭐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의 번호판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곱하는 겁니다. 곱해서 최종적으로 50이 넘으면 전체 비디오 피드를 관리자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 가방을 시큐리티를 불려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사람들은 이거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의 뒤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은 테러리스트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카메라의 프레임 하나하나는 테러리스트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지점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의 도구로 작동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아주 비좁은 목적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재기함수인데, 재기함수라는 게 저도 사실 사회학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전산과에서 코딩을 첫 학기에 배울 때 첫 몇 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리콜 재기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쪼개서 아주 단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코드라는 걸 짜보신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과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문과 사람들을 보고 코딩을 가르쳐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라는 컴퓨터 코드를 쓰라고 그러면 A4로 한 장, 두 장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이공계생한테 맡기면은 세 줄에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줄에 짜기 위해서 쓰이는 특별한 그 커맨드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함수의 방식도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수학을 잘하고 코드를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비약에 무지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비약을 하는 법을 배우면 이 논리적 비약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너의 논리엔 비약이 있어. 라고 욕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욕하잖아요. 막 술 먹고 그러다가 너는 비약덩어리야, 뭐 이러면서. 근데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비약을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사람들이 세 페이지에 걸쳐서 쓰는 코드를 세 줄에 걸쳐서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래야 컴퓨터가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 안에 몇 가지가 굉장히 생략되어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제 테이크어웨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내가 이거 하나는 알아갔어 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 이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사회 2019년에 20대는 보수적인가? 에 관한 대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기함수에 도구적 합리성과 논리적 비약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무지하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목표에 이것만 하면 이게 달성될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지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대를 평가할 때 왜 20대가 보수적인가?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고 저는 진보적인 면도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친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1학년 1학기 경영학 개론 수업만 끝나고 나면 죽고 싶대요.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이 학점을 0.1단계 올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교수를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점수를 올리면 다른 애들 점수가 내려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 보내고 찾아오고 막 무슨 학교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럼 왜 그런 것 같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합의를 봤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중1부터 고3 사이에 6년 동안 우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쟁 지역에 살다 온 애들 같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의 중간고사의 성적이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의 찬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균 정도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애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6년 동안 분쟁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래서 남들을 밟아 누르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복종하는 제도는 대선이랑 대학 입시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어느 나라고 집합행동이라든지 집단의 합의를 이뤄내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는데 저희가 별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게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정해진 대체로 이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에 의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나는 19살 이후로는 나머지 인생을 서울대학생으로 살아갈래. 나는 19살 이후로 나머지 인생을 모모 대학생으로 살아갈래를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불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강요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게 지금 아이들이 6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맨날 총 들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예측 가능성을 건드리면 아이들은 그 정권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저항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리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저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가방을 들고 와서 내려놓은 것과 실제로 그 가방이 기둥 옆에 4시간 이상 있어가지고 이게 폭발물이 가능성이 있는 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알고리즘이 판단할 때. 그죠?
맨 마지막에 이 기둥 옆에 4시간 동안 있던 가방을 내가 판단할 때는 최초에 누가 들고 왔는지가 고려가 안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아이들이 아니면 고3 아이들이 정권을 판단할 때 대통령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든 아니면 대통령이 젊었을 때 맨날 어디 가서 사기만 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기회를 얼마나 높여주고 예측 가능한 대로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영에 맞이 않는. 자, 이걸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살에서 12살짜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몇 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너는 니네 집 기가진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우리 집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인격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가셔서 OCN, TVN 보실 텐데 뭐 보이스 3, 뭐 막 그냥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마. 다 걔네들이 멀티퍼스널 다중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사고하는 범위 내에 비정상적인 조현병에 대한 공포, 막 여기에 지금 합쳐놓아서 캐테고리칼리 지금 배제하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집에서 핸드폰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는 아이들은 이미 다중인격자랑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을 지금 배우면서 크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가트너 하인 말씀드렸죠. 왜 이게 쓰러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냐면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면 기술이 불완전해도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자율주행차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근데 요즘 현대자동차 사면은 레인 디텍터 있어가지고 운전대리 얘가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유튜브 가보세요. 현대자동차 새로 산 25살짜리 청년들이 자유로에 가가지고 나의 자율주행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와, 손으로는 안 돼. 얘가 그냥 가. 막 이러면서. 이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에 싹이 돋아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벽한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기 전에 이미 우리 아랫세대들은 다중인격을 대하는 법을 지금 학습하면서 지금 커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랫세대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라는 것.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건요. 내 자신이 변해서 내 자신이 풍요해지는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서 주말이라고 계속 핸드폰, 아이패드 붙들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방향과 대열에. 그래서 오늘 혹시 제 강의가 약간 기억에 남으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을 한번 이렇게 더 안아주시고 오늘은 밤 10시까지 아이패드를 해도 돼. 이제 이런. 자녀의 시간과 나의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와 세상의 변화를 판단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